자, 4번이요. 계수가 실수인 두 이차 방정식의 두 허근 알파 베타를 갖고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2 베타는 1이다라고 했다. 그러면요, 얘는요 기본적으로 2차 방정식이 허근을 받을 때 두 허근 알파 베타는 서로 무슨 관계임? 켤레 독수수 관계죠. 그죠? 그래서 알파를 a 플러스 b i라고 한다면 베타는 a 마이너스 b i다. 이렇게 가정을 해놓고 문제를 푼다. 그러면 알파의 제곱을 하면요,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b 제곱 플러스 2 a b i 이렇게 쓸 수 있어요. 게다가 2 베타는요, 2 a 마이너스 뭐라고 해야 되지? 2 b i 마이너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2 b i 이렇게 쓸 수 있구나. 그럼 얘 둘 더하면 어떻게 되지? 이 둘 더하면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2abi 마이너스 2bi는 1 이렇게 되니까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플러스 2a는 1이 되고요. 얘가 0이 되는 거죠. 2ab 마이너스 2b는 0 이렇게 나옵니다. 그러므로 얘는 묶으면 2b로 묶을 수 있으니까 a 마이너스 1은 0이네요. a는 0, b는 아니 a가 1이고 b가 0이구나. 5R이야, 5R. 뭐가 잘못인지 몰라. 그럼 얘는 지금 AB는 기본적으로 유리수라는 전제를 하셔야 돼요. 문제 처음 풀 때.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니?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마이너스 1은 1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러므로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은 2이네. 갑자기 이렇게 이상하게 나오지. 이게 0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무 상관없어요. 지금 여기서 값이 하나 나왔으니까 A가 1일 때는요 4 마이너스 B의 제곱은 2니까 B 제곱은 2, B는 풀마 루트 2 이렇게 나오죠. B가 0일 때는 A 플러스 1의 제곱은 2니까 A는 마이너스 풀마 루트 2 이렇게 나온다. 그죠? 그래서 1, 아니야 우리가 처음에 구한 게 뭐였지? 알파가 a 플러스 b i라고 가정을 했었잖아요. 그래서 알파는 1 a가 1일 때는 풀마 루트 2 i 이렇게 나오고요. 이번에 두 개가 나온다. 그죠? 그러면 알파가 1 플러스 루트 2 i일 때 베타는 1 마이너스 루트 2 i가 B가 0일 때 이게 맞는 것 같은데? 이게 끝? 두 허근이라고 했으니까 B가 0일 때는 허근이 나올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.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. 다시 좀 명확하지 않지? 네.